못 봤어요. 화장대 위에 제 지갑 있고요. 카드 비밀번호는. 할아버지! 그이 아. 야밤에 깨벗고 무언 발광이니? 송이나! 아. 여기는 내 집이야! 운수저 준다지 않아 운수저 어? 그러니까 니 만두 어이 평양만두 아버님 내가 만두 모양으로 이쁘게 싸드릴게 자 드셔봐요 아 에이 식모 같은 년 안 먹었어 야 나 말이야 나 그 평양 유지 왕만수 아들 왕대인이야 에이, 할아버지 또 시작이시네 당신 또 밤새 인터넷 바둑했지? 어? 아니 뭐 그냥 너는 뭐 했는데? 곡 썼지 악상이 떠올라서 이번 거 대박이야 밤낮 그놈의 대박 할 일 없으면 미용실 와서 바닥이나 쓸어 그럼 누나 할 일 많아가지고 할아버지 머리 저렇게 만들어놨냐? 왜? 이쁘구만 꾸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침 먹었어? 바쁘니까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저 방 빼주세요 응? 아니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어제 할아버지 때문에 심장마비 걸릴 뻔했거든요 2층 방 올라가셨어요? 다음 주에 이사 나갈 테니까 이번 달 말까지 전세금 빼주세요. 아유, 저기. 아유, 내가 잘 모셔야 하는 건데 앞으로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약할 때 할아버지가 난동물이면 바로 방 빼준다 약속하셨으니까. 어른한테 말투가 좀 그렇다. 저는 내쫓으라고. 아버님. 됐고요. 저 정말 찝찝해서 못 살겠거든요. 엄마, 빼줘요, 빼줘. 아, 빼. 아유,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할아버지 단속 잘할 테니까. 방 빼줄게, 아가씨. 여보! 빼준다잖아요. 더 할 말 남았어요? 우리 밥 먹는 중인데? 아이고, 국 다 식었네. 전세분할 재난자 넣어주세요! 어린 년이 싸가지 없게. 아니, 지가 뭔데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를 무시해. 니들은 어디 가서 살지 마라. 다들 속도 편하다. 속도 편해! 만두! 평양만두! 저기, 여보. 이참에 2층 방 빼고 전세 놓지 말았으면 싶네. 그 방 어디다가 쓰려고? 내가 그 서재로 쓰면 좀 그런가? 에? 나도 은퇴됐고 말이야. 나도 그 내 방 하나 있으면은. 전세금은 뭔 돈으로 빼줄 건데? 아, 주리 미용실 보증금 빌려준 거 있잖아. 3천. 안 돼! 당신 주리한테 돈 달라는 말 입도 뻥긋하지 말어. 왜? 아, 아직 안 모아졌으니까 저도 못 주는 걸 텐데. 부모가 돼서 빚 독촉하고 싶어? 꼴난 당신 서재 때문에? 서재는 무슨 밤이구나 지금 인터넷 바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복덕방 가서 방이나 내놔. 손님. 눈 감으세요.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능청이. 매일매일 네가 이렇게 머리 감겨줬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 매일매일 뭐 해줄 건데?
어, 엄마 왔어? 뭔 일이냐? 어, 손님, 죄송합니다. 네, 저, 머리나 마저 감겨주세요. 생색에 유세, 아이고 지사스러워. 아빠 몰래 달래니까 그러지. 뻘든 사람은 아빠한테 왜 엄마가 돈을 회수해? 네 아빠 돈이 내 돈이지. 집이며 통장이며 죄 네 아빠 명인데 꼴난 돈 300도 내 앞으로 못 만들어? 왜 300이야? 오늘 줄 돈 300 합치면 3천 꽉 채웠구만. 내일부터 너 도시락 싸줄게. 가게 냄새 안 배는 걸로. 줄 거지? 아, 줘. 아빠한테 빨리 말해요. 괜히 나 죄인 만들지 말고. 키즈베이 다 준비해놨으면서. 이제 이거는 미용실 보증금이고 이번 달 생활비는? 아주 피를 쪽쪽 빨아먹지. 아, 돈 버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걸 어쩌냐. 나 손님 왔다. 먼저 들어가요.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떠나는 그녀. 2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던 남자는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옷을 입는다. 그런데 침대 아래 떨어져 있는 그녀의 누드브라. 마치 신데렐라 유리구두처럼 신데렐라의 발은 작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아이 그 참 저 노크 좀 하시라니까. 그 지금 악상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는데. 악상? 네 엄마가 시킨 일은 다 했냐? 예. 여기. 근데 아버지. 왜? 아들 있으니까 좋죠. 이런 것도 같이 붙이러 다니고. 저희 전부 됐다. 근데 아버지. 또 왜? 새 안 넣으면 안 돼요? 어차피 할아버지가 새 넣어봤자 내쫓을 텐데. 그냥 새 놓지 말아요. 네 생각도 그러냐? 네. 그렇지. 할아버지 생각하면 그게 낫지. 당연하죠. 대신 2층 방 제 연습실로 좀. 뭐? 저 취직했어요. 취직? 정말이야? 어디? 라이브 카페로 가시죠.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 라이브 가수라고? 난 말이야. 제대한 지 1년쯤 지나면 네가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넌 당초에 그런 생각 안 드냐? 그래서 취직한 거 아니에요. 원래 업소 안 뛰는 게 내 자존심인데. 네가 자존심이 뭔지는 알아? 제발 헛꿈 버리고 이 퇴직금 주는 직장을 구해. 안정된 직장. 요즘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도 공무원인데 명퇴다. 테이프란트다 임마. 어디 다녀오세요? 이거 붙이러. 괜히 힘 뺐네. 어? 2층 세입자 구했어. 아, 네. 안녕하세요. 이 방은 한번 이사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워낙 싸고 조용해서. 지금 사는 아가씨도 3년이나 살았는데. 4년인가? 할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다 말했어. 그래?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저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 신혼살림 하시게? 아니요. 5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애 엄마도 없이 힘들어서 어째? 다섯 살이면 할아버지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 애가 불편을 끼칠까 봐 그게 걱정이죠. 아이고, 꼬맹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 사는 집 갖고 좋지 뭘. 그래, 가게 예약금은 얼마 걸고 가실래요? 저기 엄마, 하숙은 어때? 하숙? 무슨 하숙? 아침 저녁으로 밥만. 혼자 살면서 밥 해먹기도 힘들 텐데 애기 놀이방 맞추면 마땅히 밥 차려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하숙을 치려는 거야? 아니, 전세금은 그대로 받고 다달이 밥값 따로 받으면. 처음부터 하숙 생각으로 집 본 거예요? 내가 그러자고 했어. 미안해요. 이 나이 먹고 나 그거 못해요. 오빠, 내가 무리수지 말랬지? 자기랑 결혼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수야, 나한텐. 기다려봐.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시킬 테니까. 한솥밥 먹으면서 자기도 점수 따고 하나도 우리 가족들이랑 친해지고. 우리 가족들도 자기랑 하나 알고 나면 결혼 심하게 반대하지 않을 거야. 하늘이 준 기회라는 생각 안 들어? 하나야! 하나야! 오늘 재밌었어? 밥 먹으러 가자. 응? 가자. 시끄러워. 나 소리 안 냈는데. 정신 시끄럽다고. 아니, 누나 돈 떠결라도 너 몰랐어?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하숙을 치라 그래? 가뜩이나 우리 힘든 엄마. 나 불쌍한 거 알면 만두나 빚어. 하숙 할 거야? 미쳤다, 이. 아유, 만두네? 착하다, 착해. 야, 내가 말이야, 상으로 너 아주 귀한 거 줄 거야, 응? 은술죠? 고맙네요. 아니, 그거 이 고맙다는 말투가? 요런요, 요, 식모년요. 야, 그 말이야,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 야, 내가 말이야, 그건 니년 앞으로 땅 백마지기 뛰어내는데 못 죽었어요. 아니야, 절대로 안 죽었어요. 요런 요런. 아빠, 왜 나와 계세요? 네 엄마 싸고 누웠어. 내 생각엔 네가 좀 심했지 싶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것도 아닌데. 이제 네가 돈 보니까 네가 가장이다 이거지? 아, 싫어! 왜 싫어? 숟가락 두 개만 더 얹으라는 건데. 말이 숟가락 두 개지. 입 하나 넣는 게 얼마나 일인 줄 알아? 그 정도 일도 안 하면 누군 좋아서 이래? 난 뭐 신나 죽겠어서 일하냐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그건 뭐 하는 거 이거? 저 없었지만은 어? 이제는 아예 꿈도 안 꿀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밥 해주다 보면 빨래도 눈에 밟힐 거고 빨래 해주다 보면 청소도 해주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이야. 아니야, 엄마는 왜 오바를 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내 눈에는 훤하다, 훤해. 네가 딸이면 나한테 어떻게 그걸 하라 그래. 말단 공무원 니들 아버지 쥐꼬리만한 월급에 병든 시아버지에. 네가 안 보고 컸어? 모르는 일이야? 남의 일이야? 다 아니까 참고 산 거야, 다 아니까. 나 대학 가고 싶었을 때도 다 아니까 미용학원 다녔던 거고, 큰 헤어샵에서 계속 실력 키우고 싶었지만 다 아니까 동네 미용실에 눌러앉은 거야. 생색내지 마. 너만큼 안 하는 자식 어딨어?
엄만 왜 나 시집가라 소리 안 해? 내 친구 엄마들은 주말마다 선보라고 숨쉴 틈을 안 준다더라. 네가 선 쉴 테며. 나 시집 가면 우리 집 생활비 끊기니까 내 심 안 갔으면 싶은 거 아니야? 너는 부모가 무슨 포주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 응, 우유집? 다름이 아니고 나 갯돈 다음 달이 나잖아. 그 순번 이번 달로 좀 당겨주면 안 될까? 그래. 하기는 돈 3천이 애 이름도 아니고. 아니야, 미안해 괜히. 응, 쉬어. 여기는 반짝반짝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네 집 자식들인지 잘도 생겼네. 네 물은 명함도 못 내밀겠다, 야. 쟤네들은 아이돌이잖아. 야, 팔다리가 그냥 기가 막히게 따로 노네. 야, 너 춤을 줄 줄 아냐? 쟤네들은 댄서 가수잖아요. 나이도 많어, 인물도 딸려, 춤도 못 춰. 그렇다고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수? 내 아들이지만 너는 네 자신을 너무 몰라. 나는 분야가 다르지. 싱어송라이터 몰라? 진정한 뮤지션, 아티스트. 아우 진짜, 나 오늘 첫 출근인데 양복 다려주랴? 멸치똥이나 떼, 임마. 떼고 있잖아요. 아, 밤일을 하면서 왜 벌써 나가? 밤일?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밤일이니까 밤일이라 그러지. 옷이나 사 입고 가. 반짝반짝한 걸로. 반짝이 옷 있는데 아니야. 그래? 그럼 말고. 안 반짝거리는 걸로 사 입을게요. 엄마, 내가 효도할게. 파이팅! 가! 자, 도시락. 그리고 이거. 뭐야? 사진 뒤에 직업이며 가족관계며 다 적어놨으니까 골라 잡어. 네가 연애 결혼하고 싶대서 안 보여준 거야. 너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내가 나중에 네 새끼 키워주나 봐라. 절대 안 봐줄 거야, 내가. 걱정 마. 자식 안 낳을 거니까. 자식은 왜 안 낳는데? 꼭 저 닮은 거 낳아봐야 내 속을 알지? 아이고, 머리하러 왔어들? 어머, 여기 계셔도 돼요? 응? 우유집 안 가봐요? 다들 몰려갔는데. 우유집? 거기는 왜? 그 집 아줌마 갯돈 들고 날랐어요, 간밤에. 뭐? 이게 무슨 일이래? 솔랑 들고 토꼈어. 이 자리에서 우유 장사 10년을 넘게 한 사람인데 도망이 말이 돼? 대리점 처분한 지 오래됐대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아이, 어떡해. 경찰서부터 가요.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했는데. 날벼락도 입을 수지 어떻게 이리 쓸 수 있어요? 아니 노래하라면서요. 아니 여긴 라이브 가수도 이런 거 입고 노래 부릅니까? 그만두기로 했던 가수가 계속 하게 되잖아. 미안하게 됐어. 아니 그렇다고 서빙을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여기 가수들 다 그렇게 시작한 거야. 노래방 가봐라 다들 가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노래 불러서 돈 벌게 할까 쉬운 줄 알아? 아니 시급 5천 원씩 받는 서빙하러 2시간씩 차 타고 오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여기 외곽 지역이라 알바 못 구해서 수수는 거 아니에요? 이 가게는 연예인이 하는 가게라서 손님 물이 달라. 연예계 종사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다들 접시 나르다가 기타 잡고 마이크 잡고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요즘 애들은 헝그리를 모른다니까. 싫으면 그냥 가. 너 말고도 줄 섰어. 가난한 뮤지션 이렇게 서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야! 몇 달 하다가 가수 시켜준다니까. 너 딱 기다려. 내가 손님으로 와서 진상 한번 지대로 부를 테니까. 알았냐? 저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놓네. 벌써 왔어? 나 라면 좀 끓여줘요. 씻고 나올게. 왜? 가게가 영 아니야? 반짝이 옷 입으래? 나 거기 안 하려고. 근데 엄마 눈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다. 졸려서 그래. 피곤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야지. 얼른 씻고 와. 감기 걸려. 안 하긴 누가 안 해. 첫날이라 일찍 온 거야. 나 노래 잘한다고 원래 한 타임만 하기로 했는데 세 타임이나 하라고 그러던데. 그래? 네가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그럼 당연하지. 이 아들을 뭘로 보고. 손님, 아무리 진상을 부리고 싶어도 영업시간 되셔오세요. 자리 나면 노래 시켜준다는 거 약속해줘요. 너 참 뻔뻔하다. 근데 난 뻔뻔한 사람 싫지 않아. 내가 뻔뻔하니까. 얘 웨이터복 갖다 줘라. 네. 전세금은? 말일까지 맞춰줄게 걱정 말어. 야! 너 있냐? 네 돈 영년! 이 할아버지 또 시작이야!
야야, 저 자가 말이야, 내 땅 무서운 내 돈 다 가지고 간다니, 내 다 가지고 도망가, 야, 어, 잡으라. 아이씨, 이거 날래 잡으라, 야. 아버지 좀. 넌 뭐 하니 잡자세요. 야, 야 잡으라, 자, 난 돈 잡아, 알만 하세요, 아버님. 얘라 이. 아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니. 여보세요. 밖에. 어? 하소. 싫다며. 그 사람 다른 집 구하기 전에 얼른 전화 넣어봐. 아, 이따 저녁에 할게. 지금 일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도시락은 없어. 사다 먹어. 자기야, 엄마가 허락했어. 오토바이로 기타를 치지 왜? 어, 아버지, 저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 취직했잖아요. 그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거다. 태평아, 사람이 말이야 취미하고 특기를 구별 못하면은 아주 인생이 고달퍼지거든. 취미로 해, 취미로. 어? 네 특기 이거 아니야. 제 공연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불러는 봤니? 네가 우리 불러는 봤어? 그거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공에 부모도 못 부르는 주제. 네가 무슨 가수란다고 그러냐? 아버지도 작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서. 그 꿈 버린 거 후회 안 하세요? 그 얼마 철없을 때 얘기고. 지금 내 꿈은 우리 집 장남이 착실하게 사는 거 보는 거다, 이놈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미없게 사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버지랑 필이 안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공연에 부르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주시지 않을 게 뻔하니까. 아저씨는 내 맘 알죠? 그럼 넌 내 뒤를 이을 훌륭한 뮤지션이 될 거야. 그럼 저 좀 빨리 발견해줘요. 알았어. 혼자 쇼하지 말고 야설이나 봐. 스트레스 푸는 데는 그게 짱이야. 나 왜 이러니? 아, 나 정말 미쳐가나 봐. 진정한 뮤지션이 되려는 조짐인가? 어? 작가가 들어와 있네? 안 받아줄래나? 나름 작가라고 튕김질? 반가워요, 럭키킹 작가님. 팬이에요. 뮤지션님, 반가. 크크크, 작품 연주하시는데 제가 혹방해? 작품이라 불러주시니 크크. 제가 럭키킹님 작품 보는 낙에 살아염. 특히 지금 연재 중인 신데렐라와 누드부라는 쩔어요, 쩔어.
쩔어주셔서 무한 감사. 오늘은 연재 안 올리시나요? 오늘은 쉬려고요. 안 돼요. 우리 신데렐라 페인들은 어쩌라고. 흑흑. 속상한 일이 있어서. 토닥토닥 힘내삼. 여보 귀엽네. 실은 저도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전 무명 뮤지션인데 세상이 절 너무 몰라주네요. 그 마음은 무명 작가인 제가 잘 알죠. 킹님이 무명 작가라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 킹님의 글은 제게 악상을 떠올리게 해주는걸요? 정말인가요? 누군가의 은밀한 생각을 안다는 건 짜릿한 일이잖아요. 킹님도 그랬으며 은밀함을 즐기는 건 아닌가요? 전 단지 갑갑해서. 사는 게 재미없어서. 외로워서. 그래서 글이라도 쓰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행복을 찾으세요. 뮤지션님도 행복을 찾으세요. 성공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막 악상이 떠올라서. 저도 영감이 떠올라서. 바이바이. 지금이 몇 시인데? 쏘리. 당신 2층에서 바둑했어? 어. 2층 전기를 왜 써? 세금 계산하기 힘들게. 다들 나가 계시네? 왜 나왔냐? 아니, 저 편의점 가서 저 맥주나 한 캔 할까 하고. 안심하다, 안심해. 여보세요? 럭키킹 작가님? 누구신지요? 신데렐라와 누드브라 쓰신 럭키킹 작가님 맞죠? 아, 그렇습니다만. 아, 나는 국내에서 99편이나 영화를 만든 성이봉 감독입니다. 아, 99편씩이나요? 아, 실례지만 대표작이. 이거 뭐 한둘이 아닌데. 하숙집 아줌마 봤죠? 섹시한 처제. 형부라고 말하지 마.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알몸의 절친. 나는 꽝목. 본 거 없어요? 뭐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주로 시대가 금기시하는 에로스에 천착한 작품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아, 예. 내가 킹 작가님 소설을 봤는데 그걸 내 100번째 작품으로 찍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100번째로가 뭐 저로서의 영광이긴 한데요. 저 그 야설만 아니 소설만 써봐서요. 시나리오 형식도 잘 모르고. 시나리오 그거 별거 없어요. 그냥 대충 장소랑 지문이랑 대사만 나눠주면은 그걸 내가 현장에서 다 알아서 찍으니까. 요즘 인터넷 때문에 비디오 시장이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남들은 나보고 스튜디오 접고 야동이니 인터넷 방송이니 그런 거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에로 비디오 시장의 전설로 남고 싶어요. 전설! 레전드 오브 에로 무비! 킹 작가님 소설에는 그 클래식한 뭔가가 있습니다. 관능적인 에로티즘이라고나 할까? 그 인간 본연의 야성과 욕망이 이 안에서 꿈틀거린다고나 할까요?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써봐요. 화끈하게 찍어줄 테니까. 넓은 아파트 살다가 2층 방에서 살기 힘들 텐데. 아니야. 재밌을 것 같아. 스릴도 있고. 근데 너 아래층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배담 어떻게 참냐? 나도 그게 걱정이야. 여우. 늑대. 근데 우리 늑대 양반 어디로 이렇게 멀리 가시나? 그냥 근처에서 대충 때우지? 안 돼. 드디어 우리 결혼 1단계에 돌입했는데 이벤트를 해야지. 이벤트? 안녕하세요. 이완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 아 근데 제가 춤은 좀 출 줄 압니다. 한 달 동안 배웠거든요. 이 춤을 나의 그녀에게 바칩니다. 2층 방? 아니라니까. 저 자식 이혼했다며. 애도 딸렸다며. 나 아니야. 나 친구 만나러 온 거야. 네가 테이블 잘못 쳤어. 평생 널 위해 노력하는 남자가 될게. 나랑 결혼해 주라. 사랑해. 줄이야. 줄이? 줄이?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이 자식 죽었어. 오! 저 자식 왜 저... 아주 신났어, 신났어 아주.
제비 사기꾼 같은 놈아. 어? 어? 저, 저, 천남. 천남은 무슨 새끼야. 너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이 새끼 알았어? 죄송합니다. 자기 괜찮아? 어. 자기? 놀고들 있네. 놀고들 있어. 너 라이브 가수 한다며? 꼴랑 라이브 가수도 못해서 라이브 가수 일하는 카페에서 서빙하냐? 엄마 아빠는 알아? 그럼 누난 이 남자 이러고 다니는 거 엄마 아빠가 알아? 누구 엄마 아빠인지 참 불쌍하다. 사돈 낱말하시고 있으시네. 천천히 밝히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우리 속이고 들어온 그 다음부터? 가족들이랑 친해질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가족 속이고 한 집에 살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지. 아우 진짜. 어, 형 씨 멱살 한 번만 잡힙시다. 네가 왜 난리야? 이제 됐습니까? 애딸린 유부남 주제. 유부남 아니고 이혼남이고 입장은 이해되지만 우리 딸아이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 나이 처먹고 33밖에 안 먹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전세방이나 구하는 주제. 내 명의 아파트 있습니다. 38평 신축. 돈 때문에 넘어갔구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동네에서 약국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속여? 엄마 아빠 가슴에 못 박는 거 나 하나로 좋게 알아? 아, 아, 아. 놀고 있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거 알면 너부터 똑바로 살아. 진짜 사나이 눈에 눈물 난다 진짜. 아.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나도 너 서빙하는 거 다 말하면 되지 뭐. 어차피 누구 때문에 잘렸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말하면 되겠네. 2판 4판? 공사판이야. 누나 비밀에 비하면 내 비밀은 비밀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지. 아니 핵폭탄 터지는데 기관총 쏘는 걸 누가 신경이나 쓰셔? 네 용돈 대주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아셔야지. 와 지금 남자 때문에 지금 핏줄을 버려? 그러니까 핏줄 관리 잘하셔. 비밀 지킬 거지? 아무튼 그 자식은 안 돼. 집안에 발도 붙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야! 아, 엄마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걸 내가 매일같이 어떻게 봐. 왕 작가. 왕복 작가. 아로비디오 아티스트. 왕복 작가. 에이씨 거기까지 아니잖아. 아빠 술 드셨어요? 아이고 우리 헤어 아티스트님 많이 취하셨네 아버지. 아고 어. 아유 아유 우리 뮤지션님. 잠깐 우리 집이 아티스트 집안이냐? 어? 아버님. 아고 우리 살림 아티스트. 아. 왜 이제 들어와? 아버님 없어졌어. 네? 아, 뭐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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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이씨.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찾았어? 아 당신은 집에 있었으면서. 그러는 당신은 어디 갔었는데? 어? 2층 방! 2층 방에 불 켜져 있어! 야, 야, 그걸 좀 썩 나가라! 이 집 내 집이야!
아버님, 내려가 주무세요. 내려가세요. 야, 그 내 땅 문서 그저 다 가져가려고 그랬지? 어? 야, 내가 그저 너도 속 모를 줄 아네? 땅 문서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려가 주무세요. 할아버지, 가요. 이런 고연. 야, 나 말이야, 평양유지 왕만수 아들 왕대인이야. 번번이 이러고 2층 방 올라오면 누가 여기 새 들어 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자식들 힘들게 하시는 법이 어딨어요? 요런 신문년이, 요런 신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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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이럴까? 나 식모 아니라 아버님 며느리예요. 아버님 4대 독자 아들 부인이라고요. 대체 어디가 잘못됐길래 반평생 수발든 며느리도 몰라보세요. 여보! 나이 드셨으면 나이 드신 값 하는 게 인생사 맞는 이치 아니에요? 나중에 저 세상 가서 얼마나 속상해하려고 이러세요.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이러시냐고요. 예? 그만해! 이방! 전세 놓지 마! 아버지, 여기 마음대로 오셔도 돼요. 뭐? 그깟 전세 나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 방 내 서재로 쓸 거야. 그래서 3천원이나 더 큰 돈도 만들어 낼 테니까 이쯤에서 끝내. 주리, 너 미안하다만 보증금 빌려간 거 어떻게 좀 해봐. 3천도 안 되면 일부라도 못해. 나 그 돈 다 줬어요, 엄마한테. 아직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무슨 말이야? 날렸어. 다 날렸다고.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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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쩌자고 그랬어? 다른 집 옆편 애들은 100만 원 벌어다 주면 200만 원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500원, 1000원 아끼는 꼴이 우스워서 나도 돈 좀 불려보려고. 친정에 부탁해볼게. 안 되면 대출이라도. 일단 전세금 내주는 거부터 막고 그 다음에는 그 망할 놈의 우유집 옆에 잡히겠지. 울어? 여보. 여보. 줄이 넓게서 그래. 미안해 내가. 지금 속상하다. 그지?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돈 3천 때문에 이렇게 휘청휘청. 난 돈 버는 기계로. 당신은 돈 안 쓰는 기계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거밖에 못 만들어놨을까? 내가 잘못한 거지. 그것만 아니면 우리는 딱 평균이야. 평균. 이렇게 살다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밥 잘하는 마누라 있겠다. 건강한 자식 둘이나 있겠다. 등 붙일 집도 있겠다. 우리가 밥을 굶기를 해. 남의 눈에서 뭐 눈물 빼먹고 살기를 해. 이 정도면 잘 산 거지 뭐. 여보,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 누가 뭐래도 당신이 가장이잖아. 나 명태당하면서 가장도 명태당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여보, 잘못했어 내가.
아빠 해장국 끓이게? 요즘 북어채 따로 나오는데 모타랑 빼고 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봤어? 2층 방. 아빠가 저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새를 놔. 아, 성감독님. 아, 저 왕복입니다. 럭키킹이요. 다름이 아니라요. 하겠습니다. 그 시나리오 계약은 언제쯤 하러 가면 될까요? 신남도! 이따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신남도. 왕복 시댁 맞습니까? 아, 예. 그런데요. 어머! 우유주 아줌마 잡혔나 봐. 뭐? 지금만? 어. 누가 그래? 정말 잡혔어? 아니, 그럼 이 시간에 경찰이 왜 와? 빨리 나와. 럭키킹이란 아이디로 음란소설 올리신 적 있으시죠? 럭키킹? 그게 뭐야? 있어요, 그 유명한 야설 작가. 뭐? 야설? 왕복 씨, 럭키킹이란 아이디 쓰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아버지! 같이 서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주 잡은 거 아니에요? 가시죠.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미성년자요? 아니, 전 그 사이트 운영자랑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리는 대가로 뭐 원고를 받았다거나 다른 사이버 머니를 받으신 적은요? 전혀 없습니다. 저기요, 야설 올리는 것도 죄가 되나요? 왕복 씨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증명만 되면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7살이요? 고1? 예. 운영자가 사이버머니를 포함해서 음란물로 벌어들인 수입이 자그마치 7천만 원이에요. 전 이런 한 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기요. 전직 공무원입니다. 아, 그러게.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런 저질스러운 소설을 써요? 에? 담배 있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갈비탕. 좋은 거 드셨네. 우린 굶었는데. 미안하다. 아버지, 성공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제가 그 뮤지션이에요. 어? 럭키킹이랑 채팅했던 럭키킹의 열혈한 팬, 그 뮤지션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왕복. 영어로 하면 왕은 킹, 복은 럭키. 합치면 럭키킹. 아, 진작에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아버지, 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럭키킹 대 뮤지션으로. 만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나 보고 그러면 써?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내 염치가 없다. 네 엄마는? 같이 오자고 그랬는데 싫으시대요.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
럭키킹 뮤지션. 엄마도 우리처럼 대안명이 필요해요. 엄마란 이름으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야, 내가 논 씻겨줄까? 이럽네요, 식모년이 감히. 야, 너 식모 아니야. 내 딸이지. 고놈, 내 딸. 왜 이러신데? 예쁜 우리 딸. 정말이요? 근데 늙었네. 야, 너 곧 나 좋아서 웃는 거이지? 잘못 짚으셨네요. 왕씨라면은 죄다 징글징글해요, 아주. 지랄. 너 나 좋아하지 않아. 그거 나 다 안다니, 나도. 어? 야, 말해보라고. 너 나 좋아하지? 예. 그래, 나는 너 좋아. 네가 늙어서도 난 네가 좋아. 고로. 그래서 내가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다 너 줄 거야. 고로. 아이고, 그만둬요. 나 겁나. 아버님 갑자기 이러고 변하면 나 겁난다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어제는 제가 죄송했어요. 야. 손도 늙었다니. 어? 어휴. 에휴.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예. 너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왕복 씨가 음란 소설 써서 벌어먹인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애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시작하자. 7천만 원 어디다 썼어? 게임머니랑 아이템 좀 사고, 옷이랑 신발이랑 원룸도 없고요. 원룸을 해. 여자친구랑 같이 살라고요. 조사 결과 왕복 씨가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자하고도 무관한 사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왕복 씨, 자, 너 자 학교는 다니냐? 잘렸는데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왜 왔어? 이거나 먹어. 살다 살다 내가 별일을 다 안 해. 얼굴들 낯이 없다, 내가. 나는 몇 년 동안 독수공방 과부로 내버려뒀으면서 그 힘 다 글로 썼냐? 당신도 나 별로잖아. 내가 당신 별론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이구, 인간아, 못났어 아무튼. 미안해. 아, 얼른 이거나 먹어. 또 할 거야? 아니. 왜? 수치스러워. 아니, 다행이네. 좋더라고.
저지 소설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맥을 올라오기만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괜히 내가 무슨 주인공이나 된 것 같더라. 그동안에서 내가 이거거든. 주인공처럼 살아본 적이 없잖아 내가. 직장에서건 집에서. 그래서 잠깐 동안 헷가닥했었나 봐. 내가 당신 연애 편지에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했는데 알지? 글 쓰고 싶으면 그런 걸 써.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내 편지가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이러고 살잖아. 여보. 조금. 어, 주리야. 나 지금 너희 아빠랑. 어디라고 와요? 당장 못 나가요 빨리? 인사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당신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 빨리 나가요. 왜 그러냐? 2층 방 아니에요? 아니에요. 2층 방 무슨. 그만해. 엄마. 아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버님 나도 내려가요. 나도 내려가요 아버님. 아이고. 아이고 주리 엄마가 상심이 크나 보네.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호상인데 워낙 효부시잖아요. 아이고 아버님. 엄마 진정해. 오늘은 그만 가봐요. 아이고. 아이고. 나가. 다 필요 없어. 죄송해요. 근데 나 그 사람 진짜 사랑해. 괜찮은 사람이야. 아이고. 아 누나 지금 그 말 입에서 나와? 아 지금 할아버지 상중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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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이고. 그 사람 아파트가 38평이래. 신축. 아이고. 아이고. 동네에서 약국도 한대. 직업은 괜찮지. 애가 있잖아. 나한테 엄마 엄마 그래. 되게 잘 따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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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 나 한 말도 안 할게. 다 말해. 다. 또 숨기고 있는 거 없냐? 뭔 놈의 식구끼리 사람 기절시키는 비밀이 이렇게 많어. 나 사실 서빙이에요. 라이브 가수가 아니라. 말하란다고 진짜 말하냐 이 눈치 없는 놈아?
아유. 뭘 이렇게 들어놓고 그래. 할아버지 좋게 가셨잖아. 어? 힘내세요, 주리 어머니. 아유, 뭐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우리 구에서 효부상을 뽑는다네. 그 내가 부녀회장 자격으로 주리 엄마 추천하려고. 그러지 말어. 나 자격 없어. 아이고 참, 뭔 자격이 없어. 이럽대도. 저 상금도 나오죠? 아, 뭐 상금은 아니고 부상으로 은수저 세트. 뭐 돈이 중요한 상은 아니잖아. 응? 저 은수저? 아버지. 할아버지. 이건 장난치잖아 이제. 알았어. 어머니야. 허리 아파? 어. 어디 여기? 여기? 거기. 아이고 어떡해. 그냥 도배하는 사람 부르지. 내가 완섭 씨 부를까? 그 사람 오늘 약국도 쉬는데. 이젠 대놓고 하죠. 당신이 포기해. 이러다 얘 저녁이신데. 아 됐어. 내가 하고 말지. 그 대신 약속 지켜요. 낮엔 아버지 서재, 밤엔 내 연습실로. 네가 연습할 거나 있냐? 나 다음 달에 공연한다니까. 그 말을 누가 믿을까 봐? 이래야 믿나? 뭐? 정말이네?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작은 소극장에서. 아이 그냥 오지 마요. 아, 안 가긴 왜 안 가? 야 드디어 우리 아들 공연 보는구나. 아이 뭐 쑥스럽게 뭐냐 별거 아닌데. 어? 이게 뭐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땅 문서잖아. 네? 어? 아니 땅 문서가 왜 여기 있어? 왕대인? 이거 아버지 명인데. 할아버지가 여기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 아버님 진짜로 땅 있었던 거야? 아 조용히 좀 해봐. 아 빨리 좀 봐봐. 가만히 좀 있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평안남도 평양시. 내일인 줄 알았어. 통일이 빨리 돼야 될 텐데. 2층 방에 집착하시더니 이거 숨겨놔서 그러셨구나. 혁진아 발로. 장판부터 걷어내고요. 할아버지